칼빈대학교가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목회자 부부의 영성 회복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칼빈대학교 김근수 총장을 비롯해 칼빈대석자 교수 윤호균 목사, 조직신학 김지호 박사가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바울의 율법론을 주제로 강의한 김근수 총장은 율법은 신앙생활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진리라며 율법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호균 목사는 사람을 보고 목회하지 않을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며 목회자들이 먼저 통해 자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칼빈대학교가 초교파로 진행하는 목회자 부부 세미나는 목회자들의 사역을 돕는 강의 중심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